우리 언니는 점집 가면은요, 어? 이런 신가물이 좀 많다. 이 소리는 그냥 맨날 듣고 살겠다. 엄마 점집 다니시는데 없어요? 네, 정해놓고 다닌 곳은 없어요. 딱히. 없어. 네. 젊었을 때도 없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뭐 집안에서 언니가 한 집에 그래도 한 5년은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따로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니까 이제. 자, 우리 언니가요. 지금 30대 후반부터 별로 안 좋아. 돌아가는 운기가. 예. 네. 일부 종사는 못 해야 되는 사주고, 엄마. 그 다음에 항상 빌고 살고, 물도 놓고 물도 놓고 이렇게 빌어야 되는 사주 팔자야, 어디 가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언니가 점집을 안 다니고 못 베겼을 건데. 네네네. 예? 몇 년 상간이 30대 후반부터 내가 이런 환란 같은 게 중반, 딱 서른, 다섯여섯, 이때부터 환란이 내가 시작된다 하거든. 이게, 가정적으로든, 남자 쪽으로든, 돈 쪽으로든, 이런 환란이 조금 오기 시작할 때가 그때예요, 엄마. 어? 아니에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41부터인가? 밖으로 약간 돌았던 것 같아요. 30대 후반부터 그 운기가 이제 찾아든 거야, 엄마. 예? 그래서 편치 못해라 그래, 내가. 편치 못하다. 어? 그래서 돈의 사주, 그 사주 자체에 돈이 마르지는 않아, 엄마. 돈은 뭐를 해도 따르는 사주야. 근데 안 보이잖아. 안 모이는 게 문제지, 엄마. 네. 내가 밖에, 집 안에 있으면 돈이 안 쌓여. 역마살이 있어서 밖으로 돌아야 돼. 밖으로 나가면 어쨌든 돈은 벌어요. 사주 자체가. 돈못 벌었다 소리는 못 한다, 이거야. 이 사주 자체가. 돈은 항상 따는 사주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내가 라면을 먹고 있어도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이. 나는 없는데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어 보인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파자마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녀도, 어? 쓰레기 봉투를 벌어. 나는 고급져 보이는 사람이란 얘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평가를 할 때. 내 힘들어 해도 아무도 잘 안 믿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빼놓고, 당사자 빼놓고는 몰라. 엄마. 그리고 또 자존심 하나는 세서, 나 힘들다 소리 잘 못해요. 남 앞에서. 이해했어요? 차라리 내 자존심에 진짜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없다는 소리 남들한테 잘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그리고 말로 벌어먹고 살아라. 사주 자체가 만인간 천인간 대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판매직이나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맞다. 이해했어요? 그래야지 내가 말로 벌어먹고 내 얼굴이 뭐예요? 명함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험도 잘 맞고, 장사도 잘 맞고, 뭐 점원이나 뭐 판매하는 직 있죠, 엄마. 그런 장사는 직, 어떤 게 맞나요? 엄마는 물장사가 맞아요. 음식점을 해도 물이 들어가 있는 거. 술이 들어가 있는 거. 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자로 상대를 하면은 구설이 좀 많아요. 네, 그거는 싫어요, 제가. 여자로 상대를 하면은 내가 말 꼬리를 문다잖아.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적을 만드는 격이라. 나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남한테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야. 나 살기도 바빠서. 근데 남들은 나한테 자꾸 화살을 돌려. 그래서 여자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솔직히 남자하고 좀 잘 맞는 스타일이야. 성격 자체도 그래요. 옹하는 성격도 아니고 털어버리는 성격인데 겉은 내가 대담해 보일지 모르고 생풍처럼 보이고 좀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엔 골마 터져 있는 사람이야. 이해했어요? 속이 문드러지는데 이걸 어디다 해소를 못해요, 엄마. 그러나 지금 올해가 고비야, 우리 엄마가. 올해가 고비란 얘기가 올해는요. 이민년에는 우리 엄마랑 그닥 맞지는 않아, 엄마.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락저락 좀 넘어갔는데 재작년 44살 때 엄마가 43살 때 엄청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때부터 좀 시작했었어. 관제도 딸 수 있고 인간구설, 시비, 송사도 따랐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으로도 골머리가 서클이라 그랬었거든. 쟤 때문에 골머리 썩었어. 남자를 만났어도 안 좋았다는 얘기야. 근데 단 하나, 우리 엄마가 이 사람이랑 상충이 먹지는 상충. 원진이 끼지는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랑 잘 맞지 않아, 엄마. 이 사람 자체가 고집이 너무 세고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사주야. 그러니까 끝은 뭐냐.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 지한테 다 맞추래. 예, 그걸 내가 파악해갖고 이번에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끝내려고 전철을 데리고 와서 살아라 이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고 엄마 생각이 너무 많아. 네,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수를 여러 가지를 놓고 행동을 해서 물론 사람이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라 그래요, 엄마. 근데 너무 어떨 때는 우리 엄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줘. 그 다음에 말도. 그러니까 끝이 좀 흐려. 네, 흐려요. 밖에 나가서는 정말 강단이 씨 행동을 하나. 우리 엄마한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를 저울질을 너무 많이 하게 해. 네, 그래서 만나는 동안 우리 엄마가 마음이 무너질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앞으로도 그래요, 엄마. 그래서 엄마한테는 지금 이 사람을 정리하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오니 정리해도 무방해. 아니, 또 다른 사람 안 만나도 돼요. 나는 이제 가정을 지킬 것이고 한 가정에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만 이제 묵념하고 충실을 할 건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내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전처가 이제 왔어요. 오직 있으면 전처를 데리고 와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난할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 제껴두고 이제 우리 배우자를 좀 성씨만 우 씨예요. 어? 우. 몇 살이에요? 똑같아요. 79년생. 9월 5일 아니 5월 9일생. 근데 양력이거든요. 알아요. 근데 엄마 이 사람하고도 엄마 왜 결혼을 했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10가지 중에 3, 4가지만 나한테 잘해도 그래도 애 아빠니까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거든요. 그래도 세상에 다른 남자보다는 밖에 남자보다는 더 낫다. 당연하지 그거는. 근데 엄마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지. 올해가 우리 엄마가 조금 힘들 거라 그랬잖아. 올해가 이제 보를 친다 하지 보. 어? 보를 친다. 내가 마음은 신랑하고 살고 싶은데요 엄마. 내 마음이 그게 잘 안 돼. 밖으로 자꾸 눈이 돌아가요. 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 남자랑 지금 지금 김희생이 또 다른 남자를 해결을 하고 나서 끝내고 나서도 또 하나가 뒤에 또 하나 또 보여. 이제 안 되고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엄마 판단에서 엄마가 이제 자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좀 얼추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나보다 이번에는 그래도 비슷하게 보여요. 요 상관. 엄마 나이 또래 아니면 위에. 에? 어쨌든 나는 몰라. 남자가 또 하나가 또 서 있어. 문 밖에 있는 그대처럼. 번호포 대기 하는 것처럼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주랑은 백년회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49 있죠. 49, 47까지가 엄마가 조금 가정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때까지는 제가 희생하면 되잖아. 어? 제가 희생하면 되잖아. 희생하면 되는데 희생할 것 같으면 이빠이 희생했어야지. 다른 남을 안 만나고. 근데 그게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땜을 하고 이제 다 엄마 까놓고 얘기를 하면 땜을 하고 넘어 이혼할 고비를 땜을 하고 넘어갔다 치자고. 네. 엄마 이해했어? 그러면서 얘의 엄마가 인간 구설 이것까지 우리 엄마가 대신 간접으로 때려 맞고 있었단 말이야. 머리 아프게. 이해했어요? 내 가정 지키면서 남한테 지금 땜을 한 거야, 엄마. 네? 인간사를 여기서 이제 본 거야. 쓴맛 단맛으로 엄마가 이 남자를 만나면서. 근데 그래도 또 다른 남자가 또 서 있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원튼 원치 않든. 이해했어?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엄마가 결혼을 좀 이 남자랑도 좀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 늦게 한다고 자체를. 늦게 했는데 그죠? 하고 원래 아가씨 때 더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는 사주팔자대로 돌아가는 거라. 예? 엄마. 그래서 내가 자꾸 윙크를 하지 않고 해도 따라붙어. 이해했지? 네. 엄마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엄마가 아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거든. 응? 그래서 처음에는 포근해서 만나. 근데 나중에는 세단 얘기 오시도 본인 감당 안될 거야. 다른 여자처럼 가지고 못 놀아. 컨트롤 못 해. 그게 뭐라 그러지? 마누라가 지겨워서 엄마를 만났는데 마누라보다 더 깐깐해. 이해했어? 더 깐깐해.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 우씨라는 이 나라천 대주도 우리 엄마한테 의지를 정말 많이 하거든. 의지를 많이 한다고 엄마한테 엄마 신랑이. 예? 마누라 역할도 해줘야 되고 누나 역할도 해줘야 되고 친구 역할도 해줘야 되고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1인 다역을 해줘야 돼이 사람한테. 네, 맞아요. 그건 있어요. 그건 이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줄 수 있는 마음은 있어요. 주변에 이제 누군가가 건들지만 않으면 이제 나는 그런 각오도 있고, 질려버려서. 예. 아, 세상 것들은 다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오로지 법 없이도 사는 우리 신랑밖에 없구나. 그래, 그냥 잠시 방어돼서 나갔다가 돌아왔거든요. 삼재 때. 큰 경험을 하고. 들어오니 또 받아주더라고요, 또. 근데 엄마 두번 다시는 아프게 하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 이제는 안 하려고. 진짜 어디 가면 이제 전보로 가면 욕 먹지. 엄마. 그렇잖아. 내 대주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운이 없어, 엄마 이 사람이. 그러게요, 저도 느꼈어요. 인덕이 없어. 인덕이. 희한하게 10년을 살아도 왜 저렇게 발전성이 없어가 혼자 죽어라고 일만 하고. 인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고. 그다음에 이 남자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원래는 소리 나는 직업 있잖아요. 뭐 건축이나 쇠를 다루거나 엄마 막 이런 직업이 맞거든요, 엄마. 돌아다니는 직업. 그러니까 역마살이 조금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도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 이 나라천 대주가. 그래서 돌아다녀야 돼. 예? 그리고 이제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이게 여자처럼 꼼꼼해. 예? 그것도 점잖은 여자, 털털한 여자들 말고 점잖은 여자들처럼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도 잘 받고 되게 소심하단 말이야, 엄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쩔 땐 답답증이 좀날 때가 있어. 네, 맞아요. 그다음에 유유부단하지는 않아. 고집 엄청 세, 이 사람. 그러니까는 이제 뿔뚝 고집이 있는 거야. 내 아집과. 그러니까는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변함은 없어, 사람이. 그거 하나 보고 살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이 사람은 밖으로 있잖아. 이렇게 뭐 누구한테 마음을 주고 막 이럴 사람도 네, 못 아니, 돼요, 네. 엄마. 어떻게 보면 바보야. 엄마는 여우고. 이해했어요. 엄마는 네, 여우고 신랑은 너무 사람이 올드해. 그냥 꼭한 조선시대 사람처럼 그냥 사람을 만나도 한 사람만. 이게 엄마가 좀 답답증 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연애 상대자는 아니에요. 나라천 대주는 엄마 결혼 상대자야. 변함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하나 보고 우리 엄마가 끼가 없었으면 네. 정말 살만해. 근데 단지 하나 뭐가 있냐? 능력이 별로 없어요. 대주가. 능력이. 나를 막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이 없어. 이것도 어째? 근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 돼, 엄마. 네, 제가 그러려고. 바꾸면 된다는 얘기. 어떻게 바꿔요? 제가 좀 그렇지. 도와줘야 되는 건가? 내가 밖으로 돌면, 밖으로 돈다는 얘기, 내가 경제 활동을 조금 하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하면, 도와주고. 내가 벌어서, 이 신랑은 우직하게 그냥 하는 일만 하게 내비두고, 내가 남자 역할, 내가 밖으로 조금 돌면서 왕성하게 하다 보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된단 말이야, 엄마. 네. 금전적으로. 내가 그랬잖아, 엄마. 복은 안으로 들어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복을 밖으로 안 나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거를 이제 못했다는 얘기야. 예? 가만사성이잖아. 엄마 입에서도 그랬어. 그래도 내 신랑만큼, 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 진실이야. 엄마, 이해했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몸은 엄마한테 있지만요, 항상 마음이 밖에 있어요.
이 오씨라는 사람은 문 밖에 있는 그대야. 근데 나랑 둘이 합쳐 있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털어. 어? 올해만 잘 넘기시고 엄마 나면은 조금 내년 내후년 마흔아홉에는 뭔가 결정이 조금 나질 거야. 뭐 이사를 간다든지 엄마 새로운 토로 간다든지 집이 없는 없으면 집을 새로 산다든지 변동 이동수도 마흔일곱에 발복해서 마흔아홉에 걷어먹고 마흔여덟에 걷어먹는다거든. 그 준비해 엄마. 올해하고 네, 내년에. 느낌이 딱 맞네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다음 엄마 지금 무슨 일 하셔? 저도 여실급 있어요. 신랑도 여실급 있고. 그래서 좀 사람을 상대해야 돼. 우리 엄마가. 맞아요.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 대주도 지금 올해 작년에 너무 힘든 고비가 조금 있었는데 우리 대주가 같이 힘든 고비. 이게 삶에 서로가 없던 저기가 또 생기고 응어리도 또 풀어지고 이번 기회에. 그리고 엄마 대주가 엄마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우리 대주가 엄마가 집 나가고 나서 엄마 여기 부모덕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나라천 대주가 엄마 대주가 언니는 이제 집 나가고 나서 없는 그 빈 공간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소리 없이 울고 어? 엄마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막 우는 게 보인다. 엄마 가슴이 무너져 죽는 줄 알았대. 이해했어 엄마? 얘기하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지. 에?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너무너무 힘든 고비를 막 이 사람 나이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어? 마흔셋 고비를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엄마. 한 4, 5년을. 어? 엄마, 더 이상 아프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희생한 인생을 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희생한 인생. 이런 남자 만나기 쉽지 않아. 네, 알아요. 단지 능력만 없어. 엄마. 그 능력을 이제 내가 해주면 되는 거죠. 능력만 없어. 근데 엄마랑 둘이 합쳐놓으면 그래도 생활은 된단 말이야. 네. 엄마. 이 대주가 손바닥을 한번 탁탁 털은 느낌 있지. 근데 올해부터 우리 대주가 운이 나쁘지 않아, 엄마. 올해부터 내가 얘기했다. 올해부터 나쁘지 않아.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괜찮아요, 엄마. 그러니까 이것만 명심하고 그래도 내가 배신 때렸어도 나를 받아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남자 하나 보인다 그랬어. 또 다가오면 엄마에.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 엄마. 이 대주랑 오씨랑 아니? 이 오씨라는 사람하고? 아냐고요? 아니요. 알지는 않고요. 집 나가서 어떻게 집 나갔어도 매일같이 애들 학교 보내고 매일같이 아침에 와서 새벽에 그 사람 새벽에 출근하면 저는 새벽에 그 사람 출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애들하고 잠깐 자고 매일같이 학교는 보내고 했어요. 그렇게 쉬는 날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퇴근 시간만 되면 내가 나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했지 뭐 아예 집 나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애들은 내가 다 간수했기 때문에 단지 뭐 몸만 나가 있었던 것 뿐이고 그 사람만 마주치지 않았던 것 뿐이지 할 도리는 그래도 다 하면서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싫고. 근데 언니 내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오씨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엄마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이 오씨라는 사람이 좀 물고 늘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요. 이제 전처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물고 늘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전처라도 데리고 와라. 날 저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끝은 난 것 같아요. 근데도 좀 찝찝해. 약간 찝찝해. 또 연락이 했는데, 또 온다 그래. 연락 오면 이제 많고 어차피 수신 차단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던 간에 가정이 충실했으면 좋겠어 엄마. 네, 그러려고. 다시 엄마가 애들 엄마가 깨달았으니까. 네. 이해했어.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엄마. 네. 잘. 그리고 이름 석자 바꾸란다. 저요? 응. 엄마 이름이죠. 네. 이름 저도 그걸 바꾸고 싶은데. 바꾸면 호적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바꾸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그죠? 저도 이름에서 항상 걸렸었거든요. 이름 바꿔. 뭘로 바꿔야 되나요? 이제 이건 사주하고 맞는 거.
엄마. 그래야지 돈이 좀 쌓이고, 엄마 바깥에 이제 문 밖에 있는 그대를 조금 차단하실 것 같아. 네. 저도 이름을 계속 이름에 좀 걸렸었거든요. 이름이 천주교 세례명이다 보니까 전혀 이제 20대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데 다니면서 이름이 좀 걸렸는데 그때는 이제 법원에서도 쉽게 안 바꿔준다 했는데 지금은 법원에서도 쉽게 바꿔준대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엄마, 올해 고비 잘 넘기고 내년, 내후년, 한 3, 4년 안에, 3년, 4년 안에는 분명히 문서는 하나 새로 주겠다. 그 문서가 좋은 문서여서 집 문서 얻었으면 좋겠어, 엄마. 엄마, 3년 바짝 정신 차려봐. 엄마, 알겠죠? 새해 복 많이 그럼 받으시고. 네. 이름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 뭐 장명소 가서 해야 아니요, 되나요? 엄마, 혹시 이름 지으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엄마. 그러면 네. 이름은 장명은 해드리니까. 이름은 지으셔야 돼. 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이름. 그거 이제 호적이랑 다 이제 모든 아이들한테도 다 알려줘야 되고. 그렇죠. 은행권도 다 바꿔야 되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 이름이 불러주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자꾸 부르게끔 해야 되고. 그거 좀 나도 좀 마음이 한켠에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저 이름이 뭐라고 이름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어쨌든 이름은 바꾸면 돼. 이해했죠, 엄마? 네. 그렇게 움직이셔. 그럼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바꿔줄게요, 엄마. 바꿔드릴게. 좀 이따 연락처 남겨두시면 제가 바꿔드리고 연락을 해드릴게.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저기는 안 보는 거죠? 미성년자라. 근데 오늘은 이제 엄마가 가정으로 엄마가 돌아갔으면 아이들은 끝나는 거 아니니? 그죠? 이해했어. 안정적인. 당연한 거지. 엄마가 돌아왔는데 집안으로. 맞아요. 그치? 고생하셨어. 때만이라고 네, 고생했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신랑도 그러면은 많은 생각과 이 빈자리를 좀 느껴보라고 했으니, 다시 돌아오니까는 고맙다고 하더라고. 잘했어. 가정이 제일 다. 가정이 네. 잘 돼야 돼, 엄마.